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 N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8강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라도 역시 두 분의 명 해설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아, 이승원 씨 그리고 임성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마이너리그 이제 11주차를 맞게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선수들이 격전을 펼쳐왔던 그 결실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를 가리게 되고요. 예, 최근에 좀 그 방송을 보다 보면은 대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 있어서 예, 어려움이 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수의 성적이라는 것은 그 선수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선수들의 어떤 그 궁극적인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목표가 스타리그의 본선 진출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경기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네. 자, 이미 8강, 마이너리그의 8강 구도는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8명의 선수들,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는 차기 스타리그, 메이저리그로 바로 직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4명의 선수는 현재 스타리그, 9위부터 이제 그 아래 하위 선수들과 네. 이제 본선 진출 라운드가 되겠죠. 2라운드에 걸쳐서 다시 한번 대전을 펼친 이후에 승리를 한 선수들이 차기 스타리그 16강에 다시 한번 합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한 번에 이 승리를 통해서 바로 직행을 하는 것이 8명의 선수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네. 그 바람 중에 하나라면 임성춘을 보느냐 안 보느냐겠죠. 예, 메이저로 간다면은 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보기 싫을 겁니다, 다들요. 네. 네. 가을은 임성춘의 계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네. 가을 괴담이었죠. 네. 지난주에 이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 8강에 한 선수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을의 전설이 가을 괴담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타 대회에서는 박용욱 선수가 바로 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프로토스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줬는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잠깐 이렇게 화면에 잡혔었는데요. 네. 제가 딱 보기에는 분명히 그 강민 선수가 슈마시오라서가 아니라 아 눈빛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겠다. 그 꼭 이길 수 있다라는 눈빛이 보였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우승을 하겠다 했는데 역시 박용욱 선수의 그 끊임없는 노력과 네. 예, 그리고 열심히 했던 모습이 예, 많이 쌓여서 그런지 박용욱 선수가 우승을 하더라고요. 네, 강민 선수도 한번 우승을 저 MBC 게임에서 해봤기 때문에 네. 다음에 좀 더 분발을 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할 수 있는 타 대회에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박용욱 선수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타 마이너리그 8강전 8명의 선수가 오늘 이제 4명의 선수가 그 일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진표 상황과 함께 8강 구성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강 대진표입니다. 테란과 테란,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오늘 가장 먼저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주진철 선수의 저그와 박신영 선수의 저그. 오늘은 이렇게 3전 2선승으로 펼쳐지는 두 대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같은 네. 종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어서 나경보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또 김동진 선수와 김현진 선수가 8강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아래 4명의 선수는 경기를 치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살펴보니까 모두 다 같은 종족 싸움이 되겠고요. 역시 프로토스가 빠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란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네. 프로토스 빠졌습니다만 테란과 테란 저그와 저그의 경기 재미있을 수가 있는 경기 뭐 프로토스 대전도 어제 상당히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와 컨트랙티즈 엔터 더 드래곤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테란 대 테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뒤이어서는 주진철 선수와 박신영 선수입니다. 유보트와 짐 레이너스 메모리 컨트랙티즈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경기 네. 방식은 역시 3전 2선승제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2대0 승부가 8강전까지 왔 기 때문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선수의 네.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2대 0 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치열한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테란과 테란전으로 상당히 장기전을 많이들 예상을 하시거든요. 예, 장기전이 나오고요. 하지만 빨리 끝날 땐 너무 빨리 끝나는 예, 저그전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장기전이 한번 나왔다 하면은 일단 이 세 명이 목이 쉬죠. 네. 자, 현장에서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강전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자, H조 2위로 23강을 통과를 했고요. 네. 차재욱 선수, 바로 변길섭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8강에 합류를 하게 된 선수입니다. 예, 그러므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코리아 팀의 신예죠. 네. 태태전을 통과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같은 종족 서지훈 선수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맞서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총전적이 40전 21승 19패인데요. 테란전은 5경기로 좀 적은 편입니다. 유난히 저그전이 많았었고 테란전은 적었었는데 네, 오늘 차재욱 선수를 상대로 서지훈 선수가 대테란전에서의 진정한 퍼펙트 테란 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
이 차재욱 선수보다는 서지훈 선수가 약간 더 전략적이고요. 네. 서지훈 선수보다 차재욱 선수가 약간 물량형 스타일인데, 뭐 대부분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전략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 이 맵에서 얼마만큼 상대를 잘 속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훈 선수가 낫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뭐 전략이 실패를 했을 경우 힘과 힘으로 맞대결을 했을 때는 차재욱 선수가 조금 더 잘 모으고 잘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추세를 봐서는요. 네. 차재욱 선수가 4강에 합류를 하면서 메이저리그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된다면 변길섭 선수를 제압한 이후에 서지훈 선수까지 침묵을 시키고 올라간 선수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네.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킬 게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코리아 팀의 전태규 선수와 주진철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예, 팀의 에이스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되는 예, 초반부의 그 뭐라고 해야죠?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네요. 네. 네. 말로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네. 막강한 선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차재욱 그렇죠. 선수. 네. 차재욱 선수가 변길섭 선수를 그 테란 대 테란전에서 2대1로 꺾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이 변길섭 선수가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1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의 아주 좋은 컨디션의 변길섭 선수를 꺾었다는 것 자체로 이 차재욱 선수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 서지훈 선수는 더할 나위, 말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퍼펙트 테란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런 테란 유저죠. 네. 아, 서지훈 선수가 어제 이 박용 선수의 경기 그 현장에 강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왔던 모습을 봤었는데 예. 아, 조금 피로감이 아직까지 얼굴에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피로감이 어떤 피로감이냐면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주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시기 위한 피로감인가요? 예,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아. 네. 그 소화시키느라 굉장히 피로한 거였군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결승전에 이렇게 그 응원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어느 정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고기로 인한 힘, 예, 그 힘이 오늘 승리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몸보신의 결과가 오늘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1라운드 경기 맵을 확인하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딜레이너 스매블이 정글버전 1.5에서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1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선 테란 대 테란이 12번이 있었습니다. 우선 또 이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는 상당히 친하고요. 보통 테란 대 테란을 방송대회에서 한다 싶으면 둘이서 연습을 하거든요. 정말 둘이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맵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다 뻔히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이 선수들이 서로 사용했던 전술보다는 약간은 다른 무언가 모르는 그런 전술을 갖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선 서지훈 선수가 최근 5게임 전적이 5승이고요. 팀리그 결승 때부터 치면 7연승입니다. MBC게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무게감이 더 있죠. 네. 자, 테란을 제압하고 8강에 합류한 차재욱 선수냐, 아니면은 최근에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몸보신까지 고기를 확실하게 하고 나온 서지훈 선수인가.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003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드디어 메이저리그 진출자가 가려지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차재욱 선수가 8강전에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맞서는 선수는 서지훈 선수인데요. 서지훈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1라운드 경기, 두 번만 이기면 어느 선수든 4기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 짐 레이너스 메모리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하얀색 테란 내시방면입니다. 차재욱 선수가 포진해 있고요. 6시에 유아 맞서는 예, 서지훈 선수 아닙니까? 서지훈 선수인가요? 네. 예. 6시가 차재욱 선수, 4시가 서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내시방면에 슈마지웨이 서지훈 선수. 팬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끝에 한마디로 서지훈 선수의 응원을 뒤집는 그런 사운드가 들렸죠? 예, 목소리 엄청나게 크셨는데 정말 광적인 팬분 아니신가 싶네요. 네, 광팬이라고 하면은 좀 욕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 그게 좀 나쁜 쪽의 광이 아니라 좀 빛광자 아닌가요 혹시? 그 형언할 수 없는 형광팬도 있고요. 네, 자, 양 선수의 진영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테란과 테란의 네. 경기. 어. 아무래도 그 테란 대 테란이다 보니까 초반에 그 어떤 쪽이 그 주던 부분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때문에 잠시 침묵이 있었죠. 아, 양선수의 예. 얼라이 사람은 더 뛰어서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네. 흰색 쪽에 그 서준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명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걸 봤거든요. 네. 어쨌든 이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벌처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마당 확장 기지를 벌처를 투팩토리 상태에서 벌처를 다수를 활용한 이후에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자신의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파해하기 위해서 언덕 쪽을 탱크로 먼저 점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보다 많은 팩토리로 초반에 다수의 벌처를 좀 이용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전략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네.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맵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상대를 압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양 선수가 정찰을 나가는 모습이 가운데의 미니맵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 6시에 차재욱 선수는 위쪽을 먼저 선택을 했고 4시 서지훈 선수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지상에서의 힘싸움도 중요하지만 멀티 지역이 스타팅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언덕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십의 사용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맵이죠. 그렇죠. 이 맵에서는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정말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병민 선수 경기 이외에도 뭐 최현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때 다수의 벌처 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최현성 선수가 결국 이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이병민 선수와 그 변길석 선수가 경기를 했을 때는 그드랍십 한기로 추가 유닛들을 이렇게 제압해 두면서 물량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죠. 네. 네. 자, 4시 서지훈 선수와 6시 차재욱 선수의 개인 화면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위편이 서지훈 선수고요. 아래편이 차재욱 선수. 두 선수 다 투팩토리 같거든요. 이제 전체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머리를 짓는 모습이었어요, 서지훈 선수. 네, 자, 서지훈 선수의 균형. 양 네. 선수가 똑같이 베럭스는 뛰어났고요. 네. 마무리 원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이제 같이 아머리인데요. 다수의 벌처를 활용, 그러니까 뭐 아머리를 조금 나중에 짓는다 할지라도 팩토리에다가 전부 다 애드온을 붙여서 다수의 벌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을 엄청나게 매설을 해놓으면은 골리앗으로 그 마인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잠깐 자칫 잘못하면 그 골리앗이 다 잡히면서 상대의 그 벌처가 난입될 때 자신의 그 본진에서 일하고 있는 SCV들이 많이 다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확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다 뭔가 초반의 벌처 싸움보다는 골리앗을 이용한 좀 더 전략적인 싸움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의 진영 안쪽으로 똑같은 상황이죠. 상대의 진영으로 베럭스를 들여보내놨습니다. 예,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네. 예, 차이점이 있다면 머신샵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게 지금 차이점인데 서지훈 선수는 머신샵 한 군데 붙었고요. 네. 지금 차재욱 선수는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벌처가 생산돼서 들어왔네요. 정확한 타이밍이 좀 나왔네요. 네, 벌처 둘이 들어왔습니다. 자, 골리앗 둘로 막아서 보는 예. 서지훈. 약간 망설였어요. 안쪽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거의 파괴, 직접 파괴됐고요. 아,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요. 네, 그냥 잡히고 맙니다, 차재욱 선수. 이어서 벌처 쪽을 먼저 선택을 한 선수가 차재욱 선수고요. 골리앗을 먼저 선택한 선수가 서지훈 선수입니다. 예, 헌데 이어서 벌처. 예, 그리고 또 차재욱 선수는 지금 머신샵에서 아무것도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머신샵이 없거든요. 지금 벌처가 뭐 마인을 배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안 됐기 때문에 뭐 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원시작 네. 두 개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차재욱. 일단 들어왔던 명령은 전부 다 잡히고 말았죠. 서지훈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차재욱 선수도 뭔가 이제 슬슬 칼을 빼들기 시작을 하죠. 네. 애도원이 안 붙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보여준 이후에 머신샵 두 군데를 동시에 지금 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드랍십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뭐 레이스를 먼저 생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상대의 기재에 대한 정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 상대는 골리앗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드랍십을 생산을 해서 언덕적을 점령을 하면서 자신을 확장하겠다 이 의도로 보는 게 맞고 허재훈 네. 선수는 그 전략적인 초점을 물량에 좀 맞췄네요. 네. 네. 자 백돌이 하나 더 추가하면서 골리앗을 앞으로 쭉 찔러 넣어봅니다. 서재훈 선수. 뒤에서 병력들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 예. 탱크가 벌써 생산이 되어 있어요. 차재욱 선수는. 자, 벌처와 함께 정찰 나가는 SCB에게 모습은 이동 모습은 들켰습니다만 뒤로 빼지 않습니다. 서지훈. 시즈 모드 완료가 됐고요. 셋이 시즈 모드 하는데 입구 쪽에 벌처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확실히 좀... 좀 즉흥성 전략을 전술을 선택한 것은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수의 물량을 이용을 해서 상대에게 뚫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좀 뚫어서 예, 벌처라도 들어가서 SCV 쪽에다가 피해를 좀 주겠다는 서지훈 선수의 생각이고 네. 일단 그 차재욱 선수는 먼저 한 번은 지킨 다음에 안전하게 지킨 다음에 섬 쪽을 가져가면서 6시에다가 계속 확장을 하겠다는 예, 차재욱 선수의 생각이고요. 네. 아, 바로 6시에 이 뒷마당이 되겠죠. 뒷마당 쪽에 확장을 위해서 커맨드 센터를 하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6시에. 자, 저 스파이더맨이 피해서 지금 지나갔나요? SCV 아니었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김대현 때문에 험이 없죠. 네. 뒷마당이라고. 네. 아, 뒷마당, 옆마당, 앞마당. 마당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그래서. 네, 제가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어쩐지 두 분이 웃고 계시길래 예. 예, 잠시 운동했습니다. 아, 드랍십 생산이 됐습니다. 차재욱 선수. 예, 지금 차재욱 선수 6시 연마당이라고 하죠. 연마당 게스먼트 지역을 가져가면서 이곳을 점령을 하겠다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자, 4시 앞마당 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언덕에 탱크를 뿌려놨고요. 와, 지금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저 언덕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의 앞멀티 지역과 나오는 입구 쪽까지 잡아줄 수 있으면서 자신의 멀티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일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안쪽으로 드랍십이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드랍십은 약간 비어있는 정찰용이겠죠. 서지훈 선수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죠. 네. 아, 그리고... 차재욱 선수의 드랍십이죠? 아, 네. 예. 월요병인가 봅니다. 예, 이 서지훈 선수도 게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커맨드 센터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여기는 그렇다면은, 예, 당분간 저 위에, 언덕 위에 병력은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드랍십을 먼저 보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지훈 선수가 지금 가져간 저 확장 기지, 게스 확장 기지, 언덕 건너편에다가 시즈 모드를 해놓게 되면은, 예, 또 게스 확장 기지 쪽에, 게스 리파이너리 지어지는 쪽에다가 사격을 또 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의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자, 양 선수가 똑같이 뒷마당이라고 하시는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 네. 뒷지역에 확장을 해놨습니다. 네. 앞마당 지역은 오히려 서지훈 선수의 4시 포지션이 더 위험한 쪽이 됐고요. 언덕 위까지 SCB를 하나 올려놓고 있는 서지훈 선수. 게스 확장 기지 그 위치 특성상 차재욱 선수가 훨씬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그 진영 스타팅 포인트 쪽에다가 예, 확장 그 탱크들을 내려놓으면서 방어 병력들을 내려놓으면서 거기다가 확장까지 지금 했으니까요. 네. 자, 이곳에 네. 예, 터렛까지만 건설을 여러 개 하게 된다면은 예, 탱크 많이 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네랄 뭐 남는 거 그냥 저 언덕 쪽에 터렛 계속해서 이렇게 건설을 해 놓는다면은 소수 탱크로도 그 앞마당 지역을 방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옆마당 멀티까지 방어할 수 있는 예,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위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 방어 병력이 들어왔습니다. 서지훈 선수 탱크를 드랍하면서 네. 일단 건설하고 있던 SCB를 뒤로 물러나게 했고요. 이 확장 기지는 아, 자리가 너무 자, 좋아요. 오히려 역으로 상대가 먼저 점령했던 지역을 이용합니다. 서지훈. 예, 그 차재욱 선수는 자신의 추가 골리앗들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나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네랄을 캐는 SCB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네. 이거는 차재욱 선수의 순간적인 계산 미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서지훈 선수가 다른 쪽에다가 지금 계속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까 혹은 예, 어떤 식으로 공략할까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공략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정한 곳은 좀 단단하게 해놓고 가야겠다는 예, 생각을 또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언덕을 다시 한번 네. 탈환하고 있는 차지우 선수입니다. 드랍십 아, 본진 안으로 들어가나요? 자, 옆마당, 아, 뒷마당 지역이죠. 미네랄 필드 바로 뒤에 시즈 모드 합니다, 서지훈. 피해 볼 거는 다 봤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정도만 차이가 나면은 이 정도만 피해를 준다고
해도 네, 서준 선수는 충분히 예, 물량상으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게다가 또 탱크는 탱크 남아있습니다. 퉁퉁퍼로 와서 건드려봤는데 SCB가 와서 용접기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차재 선수 오히려 자신이 먼저 선점했던 언덕 쪽을 든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상대의 믿고 있는 곳을 허점으로 활용한 서준 선수의 공격이 눈부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거기다 벌처까지 지금 네. 예,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드랍십과 탱크 명령이 딴 데로 갈 틈을 주질 않습니다. 서준 선수 괴로운데요 지금. 상대에게 전혀 예, 견제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 벌처에 의해서 이 확장기지가 또 당분간 못 돌아가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서준 선수는 예, 상대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계속 확장기지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 방어하는 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도 지금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네. 12시에 네. 확장을 하고 있는 서준 선수고요. 상대 뒷마당 뛰어온 이미 마비는 시켜놨습니다. 상대 확장 마비시켜놓고 자신의 확장으로는 SCB 이사 보내고요. 예, 그리고 또 서준 선수는 어느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더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기 이 언덕을 지금 점령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준 선수가 그냥 드랍십 안 뽑으면서 물량으로 지상 쪽으로 만약에 물량을 이동시키는 스타일의 선수였다면 그런 선택을 초반부터 했었더라면 저 언덕을 장악하는 게 의미가 있었겠는데 지금은 드랍십을 타고 예, 상대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쪽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효과가 없죠, 지금 당장은. 아예 앞마당 네. 지역으로 나올 생각도 없고요. 12시 예. 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원 낭비, 차재욱 선수는 언덕 위에서 자원 낭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 쪽으로도 걸어와도 지금 피해가 없는 상태, 치아가 확보가 잘 안 됐어요. 거기다가 네. 드랍십을 이용을 해서 또 서준 선수 병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시 확장 기지는 만약에 지금 발견을 한다고 해도 예, 쉽사리 병력들을 못 보내는 그런 상태겠네요. 자, 차재욱 선수의 반격입니다. 본인 안쪽으로 탱크를 다시 드랍을 해놓는데요. 여기에서 최대한 지금 효과를 봐야 되는데, 반응이 네. 좋네요. 자, 방어 병력 네. 들어왔습니다. 골리앗과 탱크를 깔고 놓으면서 양 선수 탱크가 엉키고 있죠? 배치가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자, 일단 들어온 탱크 모두 다 막아내고 있는 서지훈 선수.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차재욱 선수의 탱크 보유량도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예 그렇습니다. 꺼봐. 네. 원래 월요일은 그러잖아요. 예. 화요일도 그러거든요. 예. 그럼 안 돼요, 근데. 네. 네. 어쨌든 그 병력들이 많이 와서 그 탱크들이 별 의미 없이 지금은 어쨌든 의도는 좋았습니다.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필요한 공격이었습니다만 효과를 못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병력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유지를 하고 생산을 한 서준 선수의 지금 저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대단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서준 선수 특별히 서두는 것 같은 느낌도 전혀 없는데 네. 차근차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냥 같은 수의 그 동세 싸움에서 같이 전멸을 한다면 서준 선수가 유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서준 선수는 그것만을 노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드랍슛. 야, 탱크들이. 앞마당 지역 네. 안 가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본진 안쪽을 노리는 서준. 야. 드랍슛의 탱크는 그러지 안타까 왔거든요. 차재욱 선수요. 야, 골리앗과 탱크를 엄청나게 드랍을 감행을 합니다. 서준 선수. 본진 안쪽을 타격하고 있는 서준. 예, 이 골리앗이 같이 드랍이 되어야 됩니다. 서준 선수처럼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드랍슛 잡아줄 수 있고요. 1분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탱크로 무난히 막아내고 있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방어를 하다가 자신의 SCV도 좀 다쳤죠. 다치긴 네. 다쳤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차재욱 선수도 어떤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생산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물량형의 파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지훈 선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상대의 유닛들을 몰아놓고 한 곳에다가 앞마당 쪽에다가 몰아놓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자, 확장 지역 위쪽을 발견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선수 위쪽으로 드랍십이 이동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방어 준비, 지상군은 그다지 많지 않은 12시. 자원에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터렛을 여러 군데다 짓는 것이 보이죠. 짓는 거 아닌가요? 자, 드랍십 한 기 정도는 파괴될 수가 없네요. 네. 자, 터렛 잡아냈고요. 3시 확장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선수의 반격. 예, 하지만 이건 골리앗을 어느 정도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시즈모드 된 탱크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야, 차재욱 선수. 무리 없이 막아냅니다, 서준 선수. 지미레아스 메모리에서는 정말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시 쪽에다가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언덕 쪽을 점령하는데, 그 언덕 쪽에 점령을 한 것이, 예,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언덕 쪽에, 자신이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 견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기가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실마리를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닛 종류가 그리고 그 임성춘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골리앗을 섞어준 그런 병력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유닛의 양은 많아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드랍십 보유량 자체가 서준 선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어떻게든 공중을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드랍 오는 그 드랍십을 먼저 잡아주면서 드랍십 숫자에서 우월해져야지만 예, 언덕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수의 탱크라는 것은 사실 지금 상태의 공격보다는 예, 어쨌든 터렛과 같이 연계해서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다수의 탱크가 보유가 됐을 때 공격도 좋지만 일단 확장을 해놓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지욱 선수도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다른 개수 확장 기지에 확장 신경 써야 됩니다. 12시 지역은 거의 완벽하게 서준 선수가 본진만큼이나 네. 튼튼하게 만들어놨고요. 그 옆쪽에다가 지금 또 커맨드 센터를 분가를 시켰죠. 네. 아 오히려 미리 심어놨던 스파이더맨에게 피해를 더 입고 맙니다, 차지욱. 와 지금 베럭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서지훈 선수 12시 지역에서요. 네. 예, 지금 누클리어 시로를 갖다 붙이고 있고요. 예. 저 베럭스를 밀렸다는 사실은 고스트를 뽑기 위해서겠죠. 한 방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기선 제압용이 맞죠. 지금 네. 예, 첫 번째 경기인데다가 자원의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은 배틀 크루저로 발전을 하는 게 옳은데 예, 코보트 옵스를 붙이면서. 네, 베럭스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쌓이고. 네. 자, 이동안에 계속 이제 만들어놨던 네. 탱크로 교전을 유도를 합니다. 병력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서지훈 선수인데요. 병력 싸움에서 조금 피해가 더, 서지훈 선수가 좀 더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자원적인 여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생산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차재욱 선수의 본진을 파괴하지 않아도 예, 상대의 확장기지만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자신은, 예, 자신의 할 것을 하면은 분명히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 경기 이기기 힘들거든요. 자, 고스트를 12시 멀티 지역에서 생산을 내고 있는 서준 선수입니다. 아, 차재욱 선수도 확장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지금은 멀티를 방어할 때가 아닙니다. 자신은 확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순수 지금 탱크만 그 조합을 해서 뭐 조합이 아니겠네요. 순수 탱크만 지금 동원을 해서 상대 언덕이라든가 확장 견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네. 한방 퍼펙트 테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예, 기대 생깁니다. 네. 뉴클리어 사일로에서 만약에 뉴클리어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은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김성재 선수와 차재욱 선수 그 경기가 뭐 기억이 예, 나시죠? 그 다크 아카를 동원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예. 뭐 그랬었던 그 경기. 네. 그 경기처럼 짐레어스 메모리는 차재욱 선수에게 정말 예, 악몽의 전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언덕 위에서의 교전은 예. 전부 다 서지훈 선수에게 패하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 다시 한번 탱크 물량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참 잘 막았네요. 네, 워낙 물량이, 탱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간격이 잘 벌어져 있는 그 탱크의 형태다라고 할지라도 차재욱 선수가 자신의 집 문 밖에서는 지금 잘 싸우는 모습이고요. 네. 자, 확장 지역 10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 10시 쪽에서의 접전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저 드랍십 한기에는 부스트가 타고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동하는 드랍십의 모습은 봤는데요. 예, 근데 뭔가 공격을 해보기도 전에 커맨드 센터가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 뉴클리어 사일로가 파괴가 되면은 예, 말짱 도루묵이죠. 지금 예, 내렸죠. 네. 9시 확장을 해 놓은 차재욱 선수의 커맨드 센터를 조준하기 위해서 보스트가 내렸습니다. 예, 지금 날아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차재욱 선수. SCV는 다 파괴가 되겠지만 빨간 점이 예, 반짝였는데요. 잡아냈습니까? 전에 잡았네요. 네. 자, 잡아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차재욱 아직까지 위쪽으로 도망을 갔군요. 네, 그리고 핵을 쏘려고 했던 고스트는 잡혔죠. 네. 고스트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서준 선수. 예, 그전에 또 12위에 떠있는 커맨드 센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언덕 위에서 포격을 하기 네. 때문에 뒷마당 지역, 12시 뒷마당은 잠시 마비가 되어 있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차재욱 선수에게 진짜 급한 것은 공격과 그 다음에 확장, 이것을 지금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탱크로 꾸준하게 지상장악,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서준 선수가 내려놓는 저 유닛들에 대해서 충분히 걷어낸 다음에 저 유닛들을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은 동시에 커맨드 센터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막 지어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병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 막아내고 상대 능력을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서준 선수입니다. 네. 확장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서준 선수. 예, 레이스를 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습이죠. 이런 선택은 대단히 좋습니다. 차재욱 선수가 만약에 지금은 주 공격 방법이 지금 드랍십을 타고 다니고 드랍십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스 부대 단위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상대의 드랍십 만약에 그 병력이 가득 타고 있는 주 병력이 타고 있는 드랍십을 공중에서 요격을 해내고 자신은 커맨드 센터 지어서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상대 확장 기지 한 군데 더 뺏는다면은 차지욱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자 그 전에 서준 선수가 본진 안을 다시 한번 타격합니다. 자 탱크 방어 부대가 왔는데요. 아 이 골리앗 때문에 접근도 어려운 상황. 예, 지금 레이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모였다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자 본진 안에 방어 병력이 그리 많지 않은 차지욱 선수입니다. 예, 아무래도 레이트를 세 개의 그 스타포트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요. 자 이번에 드랍십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라킹 레이트로 드랍십 전멸이 되어버립니다. 예. 굉장히 지금 레이스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그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서준 선수의 병력들 이 상태에서 지금 막아낼 것 같고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 병력 막아내고 드랍십 잡아냈으면 한 타이밍 건 거 아닙니까? 이 동안에 차재욱 선수가 다른 곳 지금 확장기지 한 군데에다가 견제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커맨드 센터를 띄우면서 SCV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동력에 있어서 차재욱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드랍십의 사용이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차재욱 선수의 아까 초반에 효과를 보려고 했었던 그 언덕 6시 오른쪽에 끼고 있는 그 언덕에 있는 병력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드랍십이 없으니까 지상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네. 지상으로 다니다 보면은 저 언덕 처음부터 장악했었던 저 언덕에 있는 병력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지훈 선수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자 대각선으로 나눠서 반씩 이제 차지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약간 서지훈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해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유가 넘친 나머지 뉴클리어 사일로에서 지금 핵까지 서지훈 선수에게 선보이려고 했었던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였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다 잡힌 드랍십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던 드랍십이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추가 병력이 분명히 타고 있었죠. 자 순식간에 공중 이동 병력을 모두 다 잃고 나서 이 병력도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전진에서 그러니까 뭐 전진에 있는 전진 라인의 탱크 하나만 강제적으로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탱크들은 전진하기 힘들거든요. 네. 골리앗이 셋밖에 어머로 해주지 않고 있는 텐데요. 서준 선수의 흰색 차이란 부대입니다. 저 지금 가장 앞선 라인에 있는 탱크는 그냥 레이스가 가서 파괴를 해도 되고 드랍십 1.4로 먼저 잡아주고요. 자 기르는 탱크는 그냥 집어먹는 거죠 이제. 네. 서지훈 선수가요. 서지훈 선수가 지금 자원은 많습니다만은 그 자원도 많고 지금 상대에 비해서 지금 계속 이득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클럽이 풀리면서 일단 레이스 피해를 좀 봤습니다. 차재욱 선수. 네, 게다가 지금 터렛까지 건설을 하고 있는데 터렛이 완성된다면 레이스는 정말로 종이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종이 그 자체요? 예. 네. 도화지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종이 거시기도 괜찮고요. 네. 예. 일단 10시 쪽은 차재욱 선수에게 주지 않겠다. 네. 잠시 드랍십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승리의 기운은 서준 선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틀 크루저 같죠. 지금 바로 배틀로 먼저 전환을 피닉스 랩입니다. 배틀로 먼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보트 옥스가 아직까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사이언스 포슐러티가 떴거든요. 이거는 피닉스 랩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서준 선수가 띄운 거고요. 네. 아, 드랍십이네요. 드랍십만 우선 제거를 해주는 차재욱 선수인데요. 네. 예. 심지어 탱크가 있는 곳을 좀 힘들다면은 그 탱크들과 같은 위치에 부스탄이 좋고요. 저기다 엑스아버리면 그냥 점멸이거든요. 자, 이것도 좋네요. 예, 서지훈 선수.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 확장기지 저런 식으로 파괴를 해준 플레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네. 예. 이곳을 만약에 파괴를 못 시킨다면은 자원적인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0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됐고요. 9시 지역에 핵을 한번 쏴봤다가 호스트가 잡혔던
서진우 선수인데 병력이 방어 병력이 약간 뒤늦게 도착을 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차재욱 선수 뭐 어쨌든 방어 병력이 뒤늦게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저 위치는 반드시 좀 수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1시 쪽에 본진이 밀리면 바로 그 밑에 있는 확장기지까지 탱크의 포격이 닿는 범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네. 자, 배틀크루저는 먼저 차재욱 선수의 진영 쪽에 노란색 배틀크루저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이어서 엄청나게 사포트로 밀려나가는 서진우 선수입니다. 자원은 아직까지도 서진우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겠죠? 예, 조금 더 많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2시의 왼쪽에 있는 데스멀티 지역만 파괴했더라면 지금 자원 상황에 있어서 긴장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나마 차재욱 선수 다행이라는 건 빌드타임이 긴 배틀크루저를 먼저 생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서플라이드도 추가로 건설해주고요. 네. 서진우 선수. 앞서 2기 정도. 예, 네. 공격력 지금 1단계 업그레이드가 먼저 돼 있죠. 아, 이 지역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 지역 대단히 중요해요. 자, 10시 스타팅 포인트를 민 이후에 이제 9시 지역까지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자, 드랍시 두 개째 손해를 보나요? 차재욱 선수? 예, 필요하다면은 배틀크루저의 네. 손길이라도 좀 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빼앗기게 되면요. 차재욱 선수 제대로 게스를 채취하는 지역이 전혀 없게 돼요. 네. 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요. 네, 차재욱 선수. 저 지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 팩토리가 두 개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아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본진 안에 아까 드랍이 왔었으니까. 거기서 꾸준히 지금 탱크 해가면서 유닛 조합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테란 대 테란전 최강 조합인 배틀 탱크 조합. 이것을 지금 최대한 지금 모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저 이 확장기지, 지금 떠있는 커맨드 센터가 있는 이 확장기지는 그 조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합이고, 아,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일단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파괴되는 건 막아냈고요. 네. SCB는 몸을 피했습니다. 자, 본진으로 그냥 직진을 하는데요. 차재욱 선수. 예, 지금 차재욱 선수는 저 스타포트가 있는 지역을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12시에 스타포트가 건설이 네. 되고 이제 배틀크루저 하나 둘씩 서진우 선수의 진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쫓아왔는데 태클은 오히려 그 차재욱 선수가 앞섰습니다. 커맨드 센터 한 곳을 예, 들게끔 만드는데 서진우 선수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합을 지금 막아내는데, 이거 본진 지금 태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본진 태크 무너지면 이 조합 못 막습니다. 아, 본진 안쪽에 방어 병력 없나요? 네. 아, 이거 전 지역에 있는 병력 짠에서라도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지훈 선수. 네, 지금 서지훈 선수 계속 자원이 미네랄은 5천이 넘어가는데 가스가 정말 모자란 상황이에요, 지금. 자, 자신의 본진영 공격을 받습니다만 어떻게 선수의 고리가 없습니다, 서지훈 선수. 공격 목표, 공격을 지금 선택한 방향이 차재욱 선수가 대단히 좋았네요. 그리고 이 서지훈 선수가 12시 쪽에도 지금 스타포트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었는데, 그렇죠? 네, 이곳에서 아머리 두 개 짓고, 그렇죠, 아머리 두 개 짓고, 예, 자원이 있으니까, 가스야 이제, 아무래도 가스 확장기 이제는 차재욱 선수보다는 서준 선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차재욱 선수가 12시 쪽을 노리기 이전에 어느 정도 배틀크루저와 탱크 조합, 그 다음에 예, 터렛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준 선수 한 가지 아쉬운 게, 아머리에서 분명히 공중 유닛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텐데, 아, 마무리되기 그걸 전에. 그걸 부서지는 겁니다. 네, 자, 아머리 파괴됐고요. 그렇지만 12시에 새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준 선수 앞마당. 차재욱 선수의 앞마당 지역에 대한 드랍 공격. 네. 상대 시선을 좀 유도할까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역시나 차재욱 선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스타포트들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와 있는 바로 이 병력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아주 치명타를 날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금 공격을 소중한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자, 서준 선수 이제 배틀크루저가 하나씩 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준 선수 바빠요. 서플라이 디포 파괴된 거 복구하면서 배틀크루저 생산을 해야 되고, 12시 쪽으로 저 배틀크루저가 올라오기 전까지 자신의 배틀크루저 숫자 맞추는 가운데 지금 12시 역도 좀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판단 정말 좋아요, 지금. 자, 터렛을 예. 건설하면서 모자란 배틀크루저의 공격력을 좀 보강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어차피 지금부터 배틀크루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서지훈 선수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재욱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계속 이제 서지훈 선수에게 여러 가지 견제를 당하는 가운데, 야, 이렇게만 하면 나는 이겨. 라는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탱크도 뒤져서 이제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12시 공략. 아, 본진 지역은 이미 서준 선수의 본진 거의 전멸하다시피 파괴됐고요.
커맨드 센터를 하나 복구로 하고 다시 건설하는 모습이 얼핏 나왔지만 12시 지역이 이제 거의 본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1-1 업그레이드 지금 돼 있고요. 네. 차재욱 선수. 자, 미사일 터렛에서 많이 건설을 해놨더니 탱크의 폭격에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 미사일 터렛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네. 뭔가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차재욱 선수의 조합, 최종 테크의 조합이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지훈 선수. 야마토건 업그레이드 지금 들어갔고요. 자, 네. 멀리도 1 나왔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S3. 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되는 예. 그 서지훈 선수와 지금 시간 없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지금 차재욱 선수의 이 지역에서 싸움은 정말로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배틀프리자 하나 지금 혼자 떨어져서 방어하는 데 있고요. 낙오가 되었었는데 저거는 뭐 잡힐 수밖에 없고요. 자, 1점 차로 배틀크루저 한 대 한 대가 아쉬운 서진 선수의 배틀 하나 먼저 깨지고 맙니다. 네, 지금 서진 선수 배틀크루저 7개 있고요. 하지만 그 업그레이드 트라우마에서 지금 서진 선수가 한 개 났습니다. 예, 그리고 아머리 또 파괴가 되네요. 자, 아머리 제거된 이후에 이제는 경기 초반에 유리했습니다. 만서진 선수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될 타이밍이 됐겠죠.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가 없어요. 이럴 때 분명히 배틀크루저 조합과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조합으로 서지훈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때는 벌처 다수 이용을 하면서 다른 곳, 그 확장 기지 쪽에다가 서지훈 선수의 다른 곳 확장 기지 쪽에다가 예,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서지훈 선수. 일단은 그 서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차재욱 선수의 저 배틀 크루저만 없애면은 탱크 병력들 예, 제거하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야마토건의 활용이 지금 중요한데 아직 에너지가 예, 부족한 모양입니다. 골리앗까지 1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서지훈 선수. 아, 자원이 있다면 그렇죠. 커맨드 센터 지어서 서지훈 선수 지금 보기에 가스가 너무 없거든요. 그렇죠. 가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 계속 올리면서 예, 그다음에 유닛 생산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중 예,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지금 차재욱 선수 시간 끌면 안 되는데요. 네. 탱크 숫자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스캔 한번 뿌려보고 적다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선수는 배틀크루저에 레이스를 좀 추가를 해준 모습이죠. 예, 아무래도 레이스가 이미 생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런 급박한 시간에서는 레이스가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차재욱 선수의 배틀크루저만 예, 떨어뜨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 나머지 그 뭐 터렛이라든가 지상 병력들, 예, 다수의 탱크 병력들 같은 경우는 배틀크루저로 지금 예,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자신의 배틀크루저로 지금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차재욱 선수의 배틀크루저만 노리는 유닛 조합.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격을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네요. 아, 병력 모두 다 철수를 예. 하고 다른 쪽으로 공격을 갑니다, 서지훈 선수. 예, 지금 좋은 겁니다. 왜냐면 터렛까지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달려들었다가는 레이스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상대 배틀크루저를 유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인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줬어요. 자, 레이스가 먼저 4시 방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대가 터렛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야마토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배틀크루저와 그 다음에 순수 공격 대공에서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레이스의 조합이라면은 손쉽게 지금 그 차재욱 선수가 다가서질 못하거든요. 네. 네. 이 서지훈 선수도 상대의 지금 가스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병력들이 12시를 안 지키고 내려왔다는 사실. 건물은 일단은 11시 쪽에다가 복구를 해놨으니까 이 사실 자체, 이 판단 자체는 대단히 노련하고 좋은 판단입니다. 자, 빼앗긴 네. 자신의 본진 쪽으로 공격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야, 차재욱 선수의 예, 뚜렷한 목표가 있는 그 유닛 조합, 그 다음에 서지훈 선수의 노련한 공격 선택 이런 것들이 정말 맞부딪히네요. 네, 자, 터렛 하나 끝까지 지켜내는군요, 차재욱 선수. 아, 레이스가 네. 못 견디고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배틀크루저에게 파괴되고요. 예, 이런 식의 공격이 좀 더 빨랐더라면은 차재욱 선수 승기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공중 유닛 싸움에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레이스가 다수 포함이 된 서지훈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스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지훈 선수는 두 군데에 지금 확장 기지를 갖고 있고 차재욱 선수는 지금 제가 보기에 돌아가는 게 미네랄 확장 기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12시에 있던 건물 중에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뛰어서 10시 쪽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서준 선수. 차재욱 선수 아까 나온 유닛에서 더 추가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발길이 레이스. 발길이 발견이 됐죠. 그렇게 레이스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갑니다.
자, 야마토가 와, 방정사 차지훈 선수의 선공. 아, 와, 이거 막을까요? 또 많은데 선수 예, 뒤쪽에 힘이 이길까요? 아니면 고기 안 먹은 힘이 이길까요? 자, 뒤로 돌아가고 마지막 아, 스킨이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뒤로 반격이 일어납니다. 선수. 아, 이거 결국에는 제공권을 내주고 마는 차지훈 선수. 중간에 양쪽에서 덮친 서지훈 선수의 물론 야마토고는 먼저 차지훈 선수가 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나 레이스를 보유를 하면서 뒤쪽에서 덮친 양쪽에서 덮친 지금 서지훈 선수가 확실히 효과가 더 있었죠. 자, 털에 빠트로 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남아있는 아메리카노 하나. 서지훈 선수가 자원량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네, 서지훈 선수가 자원량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차지훈 선수 힘들어졌네요. 네. 탱크 물량은 상당히 많지만 네. 앞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차지훈 선수. 얼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 그 스타팅 포인트가 돌아가는 쪽을 견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12시 쪽에 그 상대 확장기지 쪽을 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은 벌처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쪽에다가 돌아다니면서 SUV에 대한 타격을 주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차재욱 선수 SCV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차재욱 선수 거의 지금은 뭐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자, 거의 승기를 예. 다 잡지 않았었나 싶었는데요. Z 하나 쳤죠, 지금? 네. 네. 예, 무슨 소리냐라는 예. 질문이죠. 예. 사실은 알 거예요. 예, 친하거든요. 네. 차재욱 선수가 더 이상 유닛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상태. 3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저것으로 경기 뒤집기는 힘들고요. 네. 그야말로 이 레이스 몇 기가 뒤에 함께 했던 이유만으로 공전에서 서진우 선수가 먼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따내면서 경기 주도권 다시 네. 한번 빼앗아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시간을 줬다는 거죠. 레이스를 조합하게 만든 순수 그가 배틀크루저 싸움에서 순수 배틀크루저 싸움보다는 확실히 레이스가 동수의 배틀크루저에 그다음에 소수라도 레이스가 조합이 되어 있는 편이 확실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지상군의 힘, 탱크의 힘으로 오겠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엿봅니다만. 아, 이거는. 아, 안 되죠. 배틀크루저가 뒤를 깨물고 맙니다. 1차전은 지금, 서준 선수가 가져간 것 같고요. 네. 예, 거의 최종 러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 러쉬입니다. 지금은 순수 탱크 병력들. 네. 상대, 서준 선수가 레이스와 배틀을 조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제, 드랍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데 지금 발키리를 생각을 해서 조합을 해줬는데 예. 그 발키리가 배틀크루저 합류하는 와중에 레이스와 마주치면서 순식간에 공중전이 벌어졌고 예. 그 결과로는 서준 선수가 완벽하게 공중전을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예. 됐습니다. 게다가 자원 채취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키리의 네. 숫자가 그렇게 빨리 많이 보이지를 못했어요. 일찍 안 나가면은 또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입니다. 코버트 없어 또 붙였거든요. 네. 아, 탱크도 모두 다 배틀크루저에게 뺏기고 네. 이제는 골리앗들이 외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아, 1라운드 중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자 경기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뒤집기. 아, 중반의 역전의 드라마를 배틀크루저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공중전에서 차재욱 선수에게 패퇴하면서 결국에는 뒤집기 선언. 자, 1라운드 경기는 서지훈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경기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자, 서지훈 선수가 초반에 상당히 유리했고요. 중반에 배틀크루저를 선택을 했던 차재욱 선수 마늘을 하면서 바로 서지훈 선수에게 역전승을 따내는 것이 아닌가. 본진까지 모두 다 거기다 건물을 밀어냈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라는 앞서의 지적.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1대 0으로 앞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컨디션, 경기 1라운드 간략한 정리를 부탁을 드리죠. 네, 차재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정말 끝까지 물량 대 물량 싸움으로 예 배틀 크루저와 예 탱크 조합으로 맞부딪히는 그 물량 대 물량전을 한번 봤고요. 네. 예 경기를 보건대 두 선수 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서지훈 선수가 초반부터 견제에 성공을 하면서 예 차재욱 선수를 좀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차재욱 선수 그렇게 예 이제 견제를 당하면서 탱크 모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배틀 크루저를 예 먼저 조합을 해서 서지훈 선수를 압박하는 능력. 그러니까 테란 대 테란전에서 이 조합을 하면은 확실히 조합을 먼저 한 쪽이 이긴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서지훈 선수를 끝까지 그런 식으로 압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역시 테란 대 테란전에서 능력 있는 선수다라는 거 차재욱 선수도 증명을 잘 해줬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그 12시 지역에서 왜 그 탱크들로 빨리 러쉬를 가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서지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테란과 테란은 변길서 선수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차재욱 선수. 그렇지만 이 엎치락뒤치락 결국에는 서지훈 선수가 먼저 1라운드를 따내게 됐고요. 차기 메이저리그 진출권 티켓의 절반 정도는 오늘 상당히 버벅거리네요. 네, 절반 정도는 이제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재욱 선수 2라운드 반드시 따내야 하는 그리고 3라운드로 몰고 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